이 47살이 좀 그랬는데 올해는 피는 운이에요. 7술에도. 자. 이제 이번에는 우리 토끼띠분들, 우리 47세 분들도 이제 알아볼 거예요. 딴스님도 괜찮은 대로 뽑아주셨는데 우리 47세 토끼띠분들 어떤 부분이 좀 좋아 보이셨는지 운세 한번 말씀해주세요. 예, 토끼띠 47살 얘기하기 전에 나는요, 나쁜 거를 좀 잘 맞춰줘요. 나쁜 거를 조심해야 되니까 44살 이때부터 많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. 그게 우리가 올 1년이 힘들면 내년 후년까지도 힘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올해를 잘 보내야 된다 하는데 이 47살이 좀 그랬는데 올해는 피는 운이에요. 7술에도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47살이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 대가를 못 받았다 하면은 올해부터는 좀 받을 것이다. 그리고 진짜 떨어져야 될 사람은 떨어지게 만들어줄 거야.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그 다음부터 편안해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. 분명히 있다고 나오니까. 네.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 사업도 사업이 일단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 보다 영업을 얘기해줄까? 영업을? 네, 영업하러 다니는 사람들. 네. 영업하러 다니는 사람들. 자, 아까 얘기했죠? 순해 보이잖아. 딱 보면 참 정감있고 순해 보여요. 초용정하고. 그리고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은 허튼 말을 안 한단 말이야. 딱 집어서 신뢰가 있게 상대방한테. 그게 영업은 말로 해야 되잖아. 말로 해서는 대우를 좀 받는다. 건수가 늘어나갔다. 외곽으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도. 그 다음에 그냥 직장에 있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고 사업하시는 양반들은 있는 걸 갖고 꾸려가면은 아주 무탈하고 큰 변화만 안 주면 돼요. 커다란 변화만 안 주면 작은 것들은 접목을 해도 될 것 같아. 크게는 접목하면 절대 안 돼요. 이거는 저가 이제 오면 당신은 올해 운도 들고 뭐도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나쁜 거는 좀 풀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가십시오. 사업을 확장을 할 것 같으면 이건 좀 물어보고 하는 게 좋겠어요.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빌어갖고 해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나올 것 같아. 그러니까 확장은 크게만 안 하면 될 것 같고 무탈무탈해서 늙어가는 수야. 올해 쉬운 앞서 신축년에. 좋은 것만 얘기해도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이분들 좀 조심해야 될 거, 가장 크게 좀 보이는 가장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. 이 나이 되면 대체적으로 그냥 건강이야. 나는 건강을 좀 많이 챙기라고 하고 싶어요. 돈이 아무리 많아도 좋은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안 돼. 건강이라는 건 몸도 건강해야지만 되지만 이 머리도 건강해야 돼요. 머리가 건강하려면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. 남자들은 헛눈을 팔면 안 된다는 얘기야. 47살 남자들 절대적이에요. 이거 그렇게 해놓으면 도로암이 탑을 댄다 그래요. 그러니까 7수가 보통들 나쁘면 굉장히 나쁜데 이 토끼띠 7수는 괜찮아요. 네. 괜찮기 때문에 뭐 차조심이야 늘 해야 되는 거고 그죠? 네. 돈은 그렇게 크게 안 세 나갈 거예요. 손재가 많지 않은 수예요. 47살이가 돈 손재 수는 그렇게 클 것 같지 않고. 이 나쁜 말이에요, 사실. 네, 알겠습니다. 내가 돌려서 말한 거지. 조심해야 된다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